애류정권 몰아내죠.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배일은 정당 몰아내자. 윤석열을 퇴진하라. 힘찬 함성 시작. 2호차 3호차 분들이 함께 대열을 잡을 수 있도록 잠시 이곳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이 길 옆에서 촛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맞불 집회라는 것을 펼쳐놓고 저 우리 참가자분들 그리고 촛불 집회를 방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노래로 답을 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치네. 0.73% 이겨놓고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 만장 오만 불선 후한 무치 온 나라를 둘쑤시며 말아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치네. 입만 열면 공정상식 떠벌리며 제놈들은 대로 남불 적반하장. 미국에는 굽신 일본에는 찰싹 같은 민족 이북에는 선제타격.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씩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치네. 해놓고 정치 검사 측근 인사 승진했네. 국민들은 생활고에 죽어가도 길을 막고 빵 사 먹고 술 처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12월 31일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인데 오늘따라 기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여 명의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이 모이는 거겠죠? 네, 우리 우측에 보이는 서울 광장이 스케이트장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마지막 날을 즐기러 나오셨는데요. 오늘 큰 목소리로 저희가 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다음 주부터 계속 촛불에 나와주시라고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는 보지 말자! 김건희는 감옥 가고 내년에는 보지 말자! 우리 서울 시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신다면 함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스케이트를 타시다가도 이 촛불을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지 않겠습니까? 2022년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게 돼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따뜻한 실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보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윤석열이 없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윤석열 퇴진을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2023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함께 해주시는 서로를 향해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함성 보내주십시오. 오늘 안진걸 소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요. 지난주 집회 끝나고 어떤 시민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가족 같은 분들인데 우리 나와가지고 서로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남인 것처럼 앉아있다 가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라고 멘트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함께 해주시는 새해 연말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우리 가족 같은 촛불 국민들과 함께 서로 눈 마주치면서 뒤도 돌아보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마치 오늘이 이곳에 아까 집회 시작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반가워 막 인사를 하셨거든요. 오늘이 21차째입니다. 21주째 매주 촛불 광장에서 서로를 만나다 보니까 이미 가족 같고 오늘이 마치 설날 같습니다. 명절 같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행복한 우리 촛불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2023년 될 수 있게 오늘 마지막 날 가장 힘차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거짓말 정권, 무책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고 내년에는 보지 말자! 김건희는 감옥 가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죠?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전쟁 위기를 크게 느껴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60여 년 동안 전쟁이 일상화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 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 위기가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수도권 영동에 진입했는데 오히려 출격한 우리 공군기가 추락하고 2m짜리 무인기에 전투기를 띄워서
수백 발 기관총을 쐈지만 하나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괜찮은 겁니까? 새 때를 보고 전투기를 띄우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호외치겠습니다. 이러다 전쟁 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쟁이 장난이냐.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능무책임 전쟁선동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무인기 사건 이후 확전까지 각오하고 대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확전을 각오하고 송년 만찬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룰루랄라 송년에 가는 게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전쟁은 각오했지만 회식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확전 발언 이후에 트위터에 제일 많이 쓰여진 말이 미친 새끼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전쟁이 장난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전쟁 참화로 밀어넣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이대로 두면 정말 전쟁 납니다. 전쟁광 윤석열을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확정 각오가 아니라 윤석열을 퇴진이나 각오해라. 이러다 전쟁 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쟁이 장난이냐.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어제 SNS를 뜨겁게 달군 비행체 소식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미리 알려줘야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겠죠? 어제 저녁 내내 정말 전쟁 난 건가 하고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좀 빨리 알려줄 순 없습니까? 뭘 시험을 하면 시험을 한다. 어디에 뭐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제때제때 안내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전쟁 나도 엠바고할 정부입니다. 이런 윤석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해치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능무책임 전쟁성동 윤석열은 퇴진하라.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너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촛불 국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부 안에서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응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명박이 사면됐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형 집행정지를 6월부터 받고 병원에 있던 이명박, 사면 받자마자 바로 퇴원해서 걸어서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면이 기적을 행했죠. 이명박이 수백억 원의 횡령을 저지르고 15년의 형기, 수십억의 추징금 모두 사면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합입니까? 이명박뿐만 아니라 또 누가 복권됐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들, 김기춘, 우병우, 난재준, 이병기, 조윤선 등등 모두 복권됐습니다. 이게 국민과의 화합입니까? 범죄와의 화합 아닙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집어넣어놓고 이제는 죄를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공정인가요? 이것이 사면농단 아닙니까?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다시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윤석열 당신을 심판대에 반드시 올리고 말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중대범죄자 사면시킨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광화문에 시민분들이 많아서 잠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적어졌습니다. 종각으로 가면 아마 타종 행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 국민분들 많이 나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타이밍이 몇 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 들으면서 행진할까요? 네, 노래를 틀어주십시오.
시작! 네, 엄청난 함성이 들렸습니다. 국정조사 상황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용산 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꼬리 자르기 속도를 좀 보십시오. 사법 권력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상황 어떻습니까? 국힘당 조수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가족들에게 야당이랑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자들에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진상조사를 하라니까 야당 의원들만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까? 방탄 정권을 하는 겁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태도도 가관입니다. 현장에 왜 늦게 도착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골든타임 놓쳐서 늦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가 그럼 놀고 있었겠냐고 적반하장했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제때 사고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은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정조사를 파행시킬 자들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너희가 폐륜이다. 국힘당은 해체하라. 폐륜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보이시는 왼쪽에 제야의 좀 행사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종로에 아마 사람이 가득 찰 것 같은데요.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는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 더하면 이딴지 저딴지 계속 걸면서 국정조사 파행시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당이죠. 이 자들은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자들이 국정조사장에 앉아있는 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혜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용혜인 의원이 사퇴할 게 아니라 국힘당이 사퇴해야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진짜 세력 아닙니까? 저 민주당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힘당 좀 빼고 가면 안 됩니까? 그냥 빼고 갑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하려면 국민의힘 이자들은 절대 국정조사장에 들어와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상조사,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이자들부터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법인세 세금이 인하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그 세금 내용이 3조라고 합니다. 삼성이 받는 세금 감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결국 법인세 인하 삼성 세금 깎아주는 법이 됐죠.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매일이 고통인데 서민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기업들 세금은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그리고 대책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쓸 세금을 자신들의 관절을 짓는 데다가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금 도둑, 혈세 도둑,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파탄 책임지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엔 표절 논란입니다. 연하장을 표절했다죠? 역시 표절 전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내는 연하장을 연하장에 들어간 이미지가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써놓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 돈 주고 맡겼답니다. 사실이라면요, 이 업체 당장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체 김건희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디자인 업체 대통령 취임식장에 혹시 초대됐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절 전문가 김건희, 당연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작은 사건조차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 몫입니까? 구호해치겠습니다. 표절 전문, 조작 전문, 김건희나 특검하라! 허위 경력, 가짜 인생, 김건희나 특검하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서결건이 검사무단 썩어빠진 것들이 도시거리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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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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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인정상식 사라지고 더러운 부정부패만 판을 쳐대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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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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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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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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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뼛속 깊은 일본 사람 너 힘에 일같이 지닐 망원 뱉으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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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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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인민들을 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는 서결한 옷 때문에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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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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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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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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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계속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김건희는 감옥 가고 내년에는 보지 말자.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거짓말 정권, 무책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부끄러워!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깡패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평화 파괴! 전쟁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굴종 외교! 친일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민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희는 21차 21번째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도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는 이 촛불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2023년 새해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동의하신다면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응원해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민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미확인 미사일 때문에 정말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전쟁 난 건 아닌가? 정말 불안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쟁의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확전을 각오하라. 우월한 전쟁을 해야 한다면서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국민들이 죽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한반도 전쟁 참사를 가져올 자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나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무인기 하나 격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공군기가 추락하는 이런 형편없는 안보 상태가 되어버린 게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멀쩡했던 시스템이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책임 아닙니까? 구호외치겠습니다. 전쟁위기 일으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인기도 못 잡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쟁이 장난이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선 전 윤석열이 120시간 노동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규제된 노동시간을 앞으로 주 69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화물운선 노동자가 죽지 않고 퇴근하고 싶다고 졸음을 떨치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2인 1조 지켜지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이러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무 시간만 늘린다고 합니다. 정말 노동자들을 다 죽일 셈입니까? 이 정책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구호외치겠습니다. 노동자들 말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동시간 확대 폐기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장병 월급 200만원 준다고 해서 윤석열을 찍으신 우리 20대 남성 여러분 당선되자마자 윤석열이 폐기한 공약 아닙니까? 이래도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명동에 계신 분들, 명동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친구들이 이태원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마음껏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윤석열 정부를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2년도 감옥에 살지 않았던 이명박이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다 복권됐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윤석열이 다 풀어줬습니다. 이명박만 풀려난 게 아니고 국민의 사찰하고 계엄령을 시도하고 뇌물받고 횡령한 중범죄자들을 모조리 복권시켰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범죄자는 다 풀어주고 본인, 부인, 장모, 측근 비리들은 모두 무혐의해주고 언론과 노동자, 국민에게는 사법 칼날을 들이미는 이것이 공정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천공이 대통령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비 교주 천공이 유튜브로 헛소리를 짓거리고 그거를 차에서 그리고 매일 꼼꼼히 챙겨보는 윤석열 정부 정말 괜찮으십니까? 김건희가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들어와서 전 세계 언론에 조롱을 받는데 우리나라 국격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김건희를 특검하라! 사이비 국정농단 윤석열을 퇴진하라! 우리 명동에 계신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촛불을 응원하신다면 큰 박수 함성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오늘 21번째 촛불을 든 촛불 국민들입니다.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에도 촛불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매주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될 때까지 매주 진행되는 촛불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함성 시작! 자 여러분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월급만 내려가고 살기 어떠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니어도 세계 경제위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 하나라도 보여줬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 민생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면 나라를 이 지경 이대로 냅두진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여기에 앞으로 1조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멈춰 세우지 않으면 정말 세금 1조 원이 용산 집무실 이전하는데 들 예정입니다. 집무실을 이전해놓고 요새 청와대 영빈관 가서 행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용산으로 이동한 겁니까? 국민들이 청와대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으로 가지 말라고 돈 많이 든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용산 가놓고 다시 청와대 기어들어가서 영빈관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이렇게 거리에 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괜찮으십니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혈세 도둑, 세금 도둑,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놓고 친일하는 정부, 당선 전부터 자위대가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이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 30분 굴욕회담을 요구한 결과가 이겁니까? 미국에는 굴종외교, 일본에는 굴욕외교를 벌이고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이 자들이 친일파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대놓고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한마디 항의도 안 하는 이 정부 가만둘 수 있습니까?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이번에 복권됐습니다. 이 사람이 군사기밀을 유출해서 유죄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기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정부, 매국정부, 윤석열은 퇴진하라!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은 퇴진하라! 굴종외교, 굴욕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 시민 여러분, 윤석열 퇴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인도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우리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나라를 이대로 두면 언제 정말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 놀러와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됩니까? 윤석열 정권 8개월째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의 주인들께서 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촛불 함께 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무능무지 사방권 검찰의 독재 포착과 농단 무도한 정권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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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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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선 또 아이들이 죽어갔다 구할 수 있었다 구하지 못했다 허기에도 국가는 없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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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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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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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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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을 보라 외신을 보라 한국의 언론은 죽어버린 지 오래 클릭 장사꾼 정권의 완견 기레기들 천지로구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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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검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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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이 세상 어떤 좋은 전쟁보다 차라리 나쁜 평화가 천만 번 낫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십몇 전쟁 연습 중단하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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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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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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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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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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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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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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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퇴진하여라. 네. 오늘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뭐 하나 나온 게 없죠.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벨 한번 눌렀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검찰인데 이걸 못 잡았겠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이력, 줄줄이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소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증거 하나 없는데도 바로 소환했습니다. 이것이 검찰 독재 아닙니까? 가족 측근은 봐주고 이재명 문재인은 어떻게든 잡아가두겠다는 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최윤선 장모 줄줄이 무혐의 받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변호 고발 대리인처럼 쓰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은 공직을 내려놓고 윤석열한테 월급을 받으십시오. 구호외치겠습니다. 정치보복 깡패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재명 수사는 보복 수사다. 정치보복 중단하라. 한동훈 윤석열 고발의 재미가 들렸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이세창 한동훈 윤석열의 노년동이라고 하죠. 노년동 술자리를 보도한 더탐사 기자들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원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은 처음 아닙니까? 기자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벨 한번 눌렀다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검찰 독재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한동훈 윤석열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시간 새벽 3시에 어디 있었는지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개를 안 하고 보도한 언론인만 잡아 족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기자들의 질문이 거슬리고 기분 나쁘면 장관 때려치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시켰습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 공직자 자리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견디지 못하고 그 견제를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 나라 사법기관들은 온통 윤석열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했던 소식, 김만배 씨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죠?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검사랑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다툼을 왜 합니까?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에 마구잡이를 압수수색해서 증거자료 다 뺏어가면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정상입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구해지겠습니다. 툭하면 압수수색,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검찰 독재, 검찰 왕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세계 최초 주가 조작 범죄자가 영부인이 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지시로 통정 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나고 녹취도 나오고 공범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이익을 봤다는 것도 드러났는데 단 한 차례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조사는 한번 했었어야죠. 그런데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기소는커녕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언론인, 노동자, 국민들에게는 수사가 정광석화 아닙니까? 검찰을 자신의 호위무사로 삼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주가 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측근에겐 내로남불,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YTN도 촛불 그 연인원 보도를 한번 잘못 썼다고 주최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 썼다고 해서 탄압을 받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지금 YTN 민영화까지 왔습니다. 리허설 영상을 공개했다고 YTN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이든 이 새끼 저 새끼 한 거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해놓고 악의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치려 했다. MBC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TBS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여론 따위 신경쓰지 않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외치겠습니다. 언론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이제 정리집회 장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도 춥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그죠? 아마 우리 모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니까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퇴진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또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실 거죠?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구호를 외치고 정리집회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내년에는 보지 말자!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정리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따라서 쭉 어쩌나 그랬듯이
이동하겠습니다. 차량 따라서 쭉 들어와 주십시오. 대열을 끝에서부터 채우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들어와 주십시오. 국민의 이길 바 촛불이